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6장 2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다 자리하시겠습니다. 오늘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여러분에게 오늘 감사절에 대한 설교를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꼭 가져야 될 세 가지 믿음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하려고 합니다. 다 잘 아는 내용이라 졸아도 됩니다. 너무 뻔한 내용을 세 가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첫 번째는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출애굽기 3장에 보면 85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호렙산에서 그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나무는 타지 않고 불은 계속 붙어 있는 것을 보고 모세가 양을 치다가 그 불을 보러 갑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 하나님이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셨는데 모세는 하나님을 도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도대체 이분이 누구신가? 자, 우리도 하나님을 다 믿는다고 합니다만 실제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타나시면 내가 알 수 있을까? 내가 아는 하나님은 어느 정도일까?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 주일에 여러분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세대는 하나님에 대해서 안 믿는 세대 속에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때에는요 그가 불교신자든 또는 뭐 미신을 믿든 기본적으로 하나님은 계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살았습니다. 사람들이 어떤 하나님이냐 어떤 신이냐가 문제죠. 어떤 신을 믿느냐가 하는 게 문제죠. 우리 한국의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다 신자였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믿지 않는다는 게 이상했었어요. 뭐든지 하나는 믿었습니다. 기본적으로 하나님은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던 시대였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에 대해서 궁금해했던 것은 그는 다신 문화 속에 살았습니다. 애굽에서 굉장히 많은 신을 섬기는 나라였습니다. 도대체 나에게 지금 나타나신 저분이 누군가? 모세로서는 자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보내서 바로 왕에게 가서 내가 누구라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까? 당신을 이런 질문을 던졌죠. 근데 우리는요 아예 신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어디 있어 라는 세계관 속에서 우리는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굉장히 외롭습니다. 여러분의 친구들이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좀 이상한 사람처럼 비출 가능성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할 때가 많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세상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부정하는 세상입니다. 여러분이 은행에 가서 돈을 찾을 때 주님이 이만큼 찾으라고 하셔서 이러면 은행 창구 직원이 정말 오늘 기분 나쁘다는 식으로 이상한 사람 만난 것처럼 할 거예요. 여러분은 응답받고 돈을 얼마 찾으러 왔는데도 우리 세상 사람들 학교에서나 관공서에서나 뭐 어디서나 기본적으로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을 안 믿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여러분 시대에는 다 학교에서 진화론을 그게 진리라고, 진화가 진리라고 배웠던 사람들입니다. 저희 때만 해도 중학생 때 처음 진화론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저희 윗세대는 학교에서 진화론을 정확히 배우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교과 과정에 진화론을 반드시 공부해야 된다고 들어있지 않았어요. 근데 저희 때부터 학교에서 반드시 진화론을 가르치도록 그렇게 되어져 있었습니다. 그 진화론이 뭐죠? 하나님이 안 계시다는. 여러분 학교에서 배우는 게 진짜예요? 교회에서 배우는 게 진짜예요? 여러분 어느 쪽에다가 비중을 더 둡니까? 그런 착한 아이도 있고 굉장히 설교하기가 힘들어지는 분위기인데 네. 저는 처음에 학교에서 진화에 대해서 생물 시간에 배웠을 때 엄청 부끄러웠어요. 내가 교회에서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알고 있다는 것, 그걸 믿는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끄러웠어요. 그때는 그 생물 선생님이 그렇게 의도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믿는 멍청한 애들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중학교 1학년 때예요. 그때 그것은 저에게 있어서 제 믿음을 좀 무너뜨리기에 충분했습니다. 선생님이 가르치고 교과서에 있어요. 그러면 이건 사실인 겁니다. 그렇죠? 뭐 제가 그게 진짜냐 아니냐 뭐 검증해보고 확인해보고 따져보고 할 문제가 아닙니다. 이미 다 검증 과정을 거쳤고 교과서에 실렸고 학교 선생님이 가르쳐요. 그러면 결론이 뭐죠? 성경이 거짓말하고 있는, 성경이 사실 아닌 것을 이야기하는. 중학교 1학년 때 이것을 어떻게 극복하죠? 그렇다고 아버님, 목사님이신데 아버님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게 아니던데 사람은 진화가 되어서 원숭이에게서, 그때는 뭐 원숭이에게서 되었다고까지 이야기했어요. 원숭이에서 사람이 되었다. 진화론도 굉장히 많이 달라졌더라고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원숭이와 사람이 공통조상에서부터 나왔다, 뭐 이렇게까지. 하여튼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게 아니고 진화에 의해서 아메바 같은 아주 단세포 동물에서부터 그렇게 사람이 됐다는. 그 말은 성경이 거짓이다는 거예요. 왜 지금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믿지요? 학교에서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학교에서 가르치는 것을 어떻게 뒤집을 수 있겠어요? 학생들이 아주 어릴 때 배우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주 어릴 때. 그래도 저는 학교에서 공부하기 전에 먼저 교회에서 배웠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계시다고. 그래서 학교에서 배운 것 때문에 심각한 갈등을 겪으면서도 그래도 저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거야, 뭔가 하여튼 문제가 있어, 이렇게 제 믿음을 겨우 지켜오는 왔죠. 그렇지만 처음부터 학교에서 사람은 진화가 되었다는 것부터 먼저 배운 사람은 성경을 읽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기본적으로 성경은 거짓말로 시작되는, 처음에 읽을 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건 뭐 더 읽을 필요도 없어요. 한참 읽다 보니까 중간에 거짓말이 나온 것도 아니고 1장 1절부터 거짓말이 나오니까 이건 뭐 더 이상 읽을 필요도 없어요. 이 시대가 우리 시대예요. 하나님이 기본적으로 신이 있다고 믿었을 때는 어떤 신이 참신이냐고 하는 문제로 전도가 가능합니다. 어떤 신이 참신이냐. 그리고 사람은 기본적으로 죄인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를 안 믿는 사람도 당신은 죄인입니까 아닙니까? 그럼 나도 죄인이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죄인 아닌 사람이 어디 있어, 이거 다 인정을 했어요. 근데 요즘에는 죄인이라고 인정을 안 합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뭐가 죄지요? 동성애에 대한 논란이 있습니다. 짧은 시간에 언급하는 것이 굉장히 더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키게 되지만 지금 동성애에 대한 논란은
성경이 동성애를 죄라고 말합니다. 동성애자를 우리가 죄인으로 정죄하고 그런 뜻은 아니에요. 동성애자나 우리나 다 죄인입니다. 동성애자만 유난히 특별한 죄인은 아닙니다. 우리가 다 죄인이에요. 그런 뜻에서 동성애자를 교회에서 차별한다. 그건 만약에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건 정말 문제가 있는 거죠. 자기는 더한 죄가 있는 걸.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차별하는 죄를 짓는 거죠. 우리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성경의 동성애도 죄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쟁점은 여기에 있습니다. 동성애가 왜 죄냐 하는 거죠. 동성애가 왜 죄냐. 동성애가 성경의 죄라고 이야기했으니까 죄라는 거죠. 지금은 그렇게 말하는 것에 대해서 미국과 같은 나라들은 이미 이제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우리는 한국은 아직 그 법이 없으니까 제가 이렇게 언급할 수도 있지요. 아마 미국 같은 상황이면 이건 정말 처벌감입니다. 제가 지금 법을 어기고 있는 거예요. 동성애가 죄라고 언급한 것 자체가. 일반 사람들은 여러분의 친구들, 동료들은 그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아주 굉장히 나쁜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 성소수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동성애자가 적으니까 성소수자지요. 이런 사람들을 정죄하고 차별한다고 생각해요. 기본적으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기준에 대한 동의가 없으니까 성경은 이미 사람들에게서 관심이 대상이 아니에요. 거짓이 섞여 있어요. 여기에 이번에 북한에 억류되어 있다가 풀려난 미국인이 성경책을 어느 식당인가요? 거기에 화장실에 그 쓰레기 화장실에 그 휴지들 넣는 그 통 밑에다가 성경책을 놓아두고 나왔습니다. 그게 나중에 발각이 돼서 구속이 되고 한동안 억류되어 있었죠. 북한 사람들은 정부는요 당국은 성경 엄청 무서워합니다. 성경책 거기다 놓고 온 것 때문에 사람을 아주 붙들어주고 풀어주지 않을 정도예요. 엄청난 죄예요. 성경을 다른 사람에게 주었다. 엄청난 죄입니다. 왜? 무서운 책이니까. 북한 당국은 이 책을 엄청 무서워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됩니다. 이걸 왜 무서워하지? 우리 한국 사람들 중에 성경 무서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네. 왜? 예수 믿는 사람도 이 성경책을 다 진짜라고 안 믿으니까. 성경이 무서워할 이유가 없어요. 근데 북한 당국은 왜 성경을 무서워하죠? 북한 교인들은 성경을 진짜라고 믿으니까. 그리고 이걸 진짜라고 믿을까 봐. 왜? 그렇게 되면 이제 북한 뒤집어지는 역사가 이렇게 시작이 될 수 있는 단초가 되니까. 그러니까 북한 당국이 성경을 아예 보지도 못하게 하고 들여오지도 못하게 하고 전달하면 그거 처벌하는 거죠. 근데 우리 한국에는 예수 믿는 사람이 엄청 많아요. 그런데도 성경을 그렇게 취급을 안 합니다. 이유는 크리스찬들도 성경을 안 믿어요. 여러분들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열심히 안 보는 이유는요, 여러분들 바탕 속에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있어요. 학교에서 공부한 거하고 성경이 가르친 거하고 부딪히니까. 이게 바로 진화론하고 창조론의 지금 문제입니다. 어떤 사람은 진화론을 받아들이는 게 왜 문제냐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코스타에 갔을 때 그때 어떤 청년 하나가 아주 흥분해서 찾아왔는데 이유는 창조과학 특강 때문입니다. 코스타 때 창조과학 특강 시간이 있었어요. 저에게 찾아와서 자기는 이런 게 너무 싫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수준 낮고 무식한 걸 코스타 때 해야 되느냐. 창조과학이 뭐냐, 창조과학. 이미 진화론이 과학적인 사실이라는 걸 다 이미 그건 검증된 내용인데
이제 다시 창조과학이라든지 이런 걸 해가지고 왜 기독교인들이 수준 낮은 사람들처럼 이렇게 보이게 만들어야 되는, 아예 통 크게 진화론을 딱 받아들이면 되지 않냐, 진화론 받아들이고도 하나님 믿는데 뭐가 문제가 되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아주 흥분해서 온 친구가 있었습니다. 물론 이게 지금 진화론과 창조론의 굉장히 중요한 쟁점입니다. 지금 진화론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느냐 하는 문제 많은 분들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진화론 믿으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들을 믿을 수가 있다고. 근데 문제는 뭐 그게 그렇게 믿어지느냐고 하는 문제를 떠나서 진화론을 믿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거예요. 진화론이라는 게 도대체 어떤 거냐는 거예요. 진화론에 의하면 약육 강식이 옳은 겁니다. 더 가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강한 자가 살아남아야 돼요. 그렇게 진화가 됐다고 말하니까 우리 인류를 위해서 좋은 일이 뭐지요? 강한 사람이 살아남아야 돼요. 약한 자는 빨리 죽어야 되는 거예요. 진화론이에요. 인간이 존엄한 게 근거가 어디 있죠? 자살은 왜 하면 안 되는 겁니까? 진화론에 의하면 자살이 뭐가 문제예요? 강한 나라가 약한 나라를 지배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전쟁을 엄청 겪었잖아요. 일본에 의해서 얼마나 시달림을 받았습니까? 일본, 독일, 이탈리아 세계 대전을 일으켰죠. 그 밑바탕의 세계관이 뭔지 아십니까? 진화론이에요. 하나님 안 계세요. 오직 하나,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지배하는 그게 인류를 위해서 더 나은 거예요. 우수한 인종이 살아남아야 되는 거죠. 얼마나 무서운 건 줄 아십니까? 약한 자가 존중의 여김을 받아야 될 근거가 어디 있는 거죠? 지금은 뭐 그 이야기를 해야 될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몇 가지만 한번. 네. 저는 굉장히 무섭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청년하고 한참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진화론을 받아들인다는 게 무언가. 네. 나는 절대로 그렇지 않다고 믿는다. 나는 과학자도 아니기 때문에 그걸 과학적으로 설명하는 데는 나는 한계가 있지만, 그러나 나는 분명히 사람은 진화에 의해서 이루어진 존재가 아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창조과학 탐사 여행도 가고 하면서 깜짝 놀라는 걸 발견했어요. 그것은 진화론 속에 모순이 엄청 많다는 겁니다. 엄청 많아요. 근데 그걸 공개하지 않습니다. 정직하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만 거짓이어도 전부가 다 무너집니다. 십자가의 복음도 예수님의 부활도 다 무너져요. 예수님 하나님의 창조가 무너지면 성경 전체가 다 거짓이에요. 이 중에서 하나만 거짓이고 나머지는 다 옳다 이럴 수가 없어요. 그게 신앙인 겁니다. 근데 진화론은 엄청 거짓이 많이 섞여 있어요. 창조 과학 탐사 여행 중에 아, 우리가 이런 세상에 살고 있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길가에 개나 고양이가 죽어 있는 것을 보면 다 깜짝 놀라겠죠. 동물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슬픔도 느낄 거예요. 그죠? 그러나 그러고 지나갑니다. 아유, 저렇게 개가 차에 치여서 길에 저렇게 쓰러져 있네. 고양이가 죽은 시체가 거기 있네. 그래. 아유, 보고 난 다음에 괜히 마음이 찜찜하고 뭐 이렇게 이런 정도지요. 그죠? 근데 사람이 죽어 있는 걸 봤어요. 길가에. 이러면 뭐 비명이 질러지는 겁니다. 비명이. 사람이 죽은 걸 봤어요. 옆에서. 근데 한 평생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아요. 그때 봤던 충격이. 여러분, 개나 고양이 시체와 사람이 시체가 뭐가 다릅니까? 뭐가 달라요? 뼈, 힘줄, 뭐
그런 것들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는 똑같지요. 진화론에 의하면 다를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왜 우리는 개나 고양이가 죽은 시체하고 사람이 죽은 시체하고 보면 전혀 다르게 반응합니까? 우리는 사람이 개나 고양이와 다른 존재라는 걸 본능적으로 알고 있는 겁니다. 사람은 개나 고양이와 달라요. 창조과학 탐사단 일정이 이렇게 하루하루 진행되면서 굉장히 분위기가 뜨거워졌어요. 지난 5월에 갔을 때. 나중에 탐사 여행이 다 끝나고 이제 받은 소감, 이번에 받은 깨달은 거 소감을 나눌 때 지금 여기도 같이 갔던 우리 형제가 있는데 우는 사람도 있었어요. 뭐지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그게 진리다. 그게 맞다. 왜 그게 그렇게 감격스럽지요? 아닌 줄로 알았기 때문에. 우리 속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게 아니라고 하는 생각이 쫙 깔려 있어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도 하나님이 진짜 계신 것을 알고 교회를 나오는 사람이 다가 아닙니다. 부모님 때문에 지금 여전히 교회를 나오는 사람도 이 자리에도 많아요. 부모님 때문에 나와요. 친구 때문에 나와주는 거예요. 어릴 때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지금도 나오고 있는 정도 수준에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 것을 알고 하나님 그분이 누군지를 알고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것이 모든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깨닫는 것을 통해서 갑자기 속에서부터 내가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하는 이런 거룩한 마음이 일어난 거죠. 저는 우리 젊은이 교회에서도 한번 내년에 창조과학 탐사 여행을 한번 다녀오시도록 권해드리고 싶어요. 미국 여행이라 비용이 조금 부담이 되긴 합니다만 여러분의 평생에 아마 잊을 수 없는 어떤 삶의 방향 전환을 경험하실 수 있을 거예요. 깜짝 놀라게 됩니다. 여러분 나름대로는 저보다도 생물학이나 지질학이나 또는 여러 과학 분야에 저보다 더 많은 전공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 중에 나는 진화가 옳다고 생각하는데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런 분들은 한번 다녀오고 난 다음에 다시 판단해도 좋고 너무 늦지 않아요. 그냥 아주 편안한 마음으로 네. 그냥 가서 거기서 뭐 믿으시라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하자 이런 분위기 아닙니다. 그냥 정말 학문적인 내용을 가지고 그 지질학을 전공하신 선교사님이세요. 지질학 전공하신 선교사님이 과학적인 여러 가지 내용을 가지고 이게 창조냐 진화냐고 하는 문제를 쭉 이렇게 훑어보고 하는 여행 중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학문적인 관심이 있는 사람도 도움이 될 거예요. 절대로 분위기가 무슨 막 어느 한쪽으로 몰아가려고 하는 그런 식의 분위기가 아닙니다. 충분히 토의하고 토론하고 질문하고 대답하고 다 그렇게 열려져 있는 분위기니까. 근데 하여튼 하나님을 안다는 것 이게 엄청난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과 또 조금 달라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믿음입니다. 야곱이 왜 믿음의 조상이 되었는가? 그것을 알 수 있는 대표적인 사건이 얍복강가에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하던 사건입니다. 여러분도 이미 뭐 내용을 다 잘 아는 내용이니까 그냥 자세한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야곱이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될 때 형 에서를 속이고 장자권을 이렇게 뺏어온 것 때문에 이제 형을 만나기를 대단히 두려워하게 되는데 형이 400명과 함께 오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더 무서워졌어요. 그 동생을 만나러 오는데 400명씩 데리고 올 이유가 없잖아요. 틀림없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구나. 형이 마음이 안 풀려져 있구나. 자, 이런 절박한 상황에서 야곱이
자기 아내와 아이들과 재산을 다 강을 건너보내고도 자기는 못 건넙니다. 야복강을. 그날 밤에 하나님의 천사가 야곱과 함께 씨름을 합니다. 밤새도록 씨름하죠. 이것은 야곱의 기도를 상징한다고들 말하죠. 하나님과 붙잡고 씨름을 하다가 하나님이 나중에 안 놓으니까 야곱이 실력이 있어서 이긴 게 아니고 그냥 죽자고 안 놓으니까 이제 졌으면 이제 놓아야 될 텐데 계속 붙들고 늘어지니까 하나님이 야곱의 환도뼈를 치셨어요. 그러니까 그냥 꼼짝없이 그냥 꼬꾸라진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야곱을 인정해 줍니다. 그리고 너가 이겼다. 너가 이겼다고 인정을 해줘요. 그래서 이름을 바꿔주죠. 이스라엘이라고.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고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라. 이는 내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지금 이스라엘의 이름이 야곱의 이름에서부터 나온 거니까 야곱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가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야곱은 모든 면에 있어서 문제가 많아 보이는 사람입니다. 야곱의 삶을 보면. 그런데 단 하나, 이 사건 때 하나님을 끝까지 물고 늘어집니다. 하나님을 믿어도 기도를 해도 야곱과 같은 이렇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 그분을 알아야 하는 하고 저 제대로 알아야 되고 두 번째는 야곱처럼 하나님께 매달리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때 특히 청년의 때 정말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입니까? 그러면 이렇게 매달림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새벽 기도도 하고 또 특별한 예배도 드리고 여러 가지 훈련도 하고 하는데 여러분이 인생 전체를 걸고 야곱처럼 하나님 저를 축복해 주세요. 야곱은 그게 뭔지를 몰랐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야곱이 죽고 완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로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이 죽고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제는 십자가의 복음을 다 듣고 아는 사람이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을 거면 이제 결론 내려야 됩니다. 나는 죽었고 이제는 내 안에 예수님으로 사는 이것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믿음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그대로 받아들인 나는 죽었고 이제 예수님으로 사는 여러분이 이 결단을, 이 믿음을 하루라도 빨리 해야 합니다. 이미 여러분도 좋은 시절 지나가고 있어요. 여러분들끼리 모였으니까 여기서도 뭐 더 젊은 사람, 더 나이 든 사람 있지만 중고등부 애들하고 같이 있어봐요. 상대 안 하려고 그럽니다. 여러분들하고 상대 안 하려고 그래요. 초등학교 애들 어르신이라고 부릅니다. 네, 여러분들을 다 벌써 이미 여러분들 좋은 시절 다 지나가고 있어요. 이 기회 놓치면 이제 60쯤 돼서 이 메시지 들을 가능성이 있어요. 60쯤 돼서. 그때 놓치면 80. 이렇게 끝납니다. 여러분 지금 해야 돼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믿음이 아닌 믿음은 시작도 안 한 겁니다. 예수 믿은 시작도 안 한 겁니다. 나 예수 믿었는데 별로 복 받은 거 없어. 나 그동안 교회 다녔는데 뭐 잘 된 것도 없어. 나 그동안 신앙생활 했는데 뭐 제대로 은혜 받은 것도 없어. 시작도 안 해놓고 시작도. 뭘 예수를 믿었어야 뭐 그 다음에 은혜도 받고 뭐 축복도 받고 무슨 뭐 체험도 하는 거잖아요. 예수를 믿은 것도 아니에요. 교회만 다닌 거지. 언제부터 예수 믿은 거죠? 나는 죽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이미 죽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어요. 그걸 내가 받아들이는 거. 그리고 이제 내 안에는 예수님이 내 생명이세요. 여러분이 이것을 받아들일 때부터 비로소 이제 여러분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알게 돼요. 세상에 이렇게 놀라운 삶인 것을, 하나님이 계획하신 삶은 이렇게 놀라운 삶인 것을 왜 내가 몰랐을까? 그렇게 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이죠. 하나님께 감사하는. 오늘 여러분들 다 추수감사절 지키고 있는데 이런 감사가 아닙니다. 감사를 할 거면 제대로 해야 하는. 다윗이 왕이 되어서 예루살렘을 수도로 삼은 후에 여호와의 법궤를 예루살렘 왕궁으로 모셔옵니다. 그때 다윗이 얼마나 기뻤는지 춤을 추었어요. 근데 그냥 춤을 춘 게 아니고 하체가 다 드러날 정도로 소위 그냥 발광을 한 겁니다. 네. 아마 우리가 그때 봤으면 아마 다 돌아섰을 거예요. 네. 너무 보기 민망할 정도. 그 다윗의 아내 미갈이 창피해서 견딜 수가 없었대요. 남편 다윗이 그 법궤가 들어온다고 막 춤을 추는데 미갈이 도무지 막 그걸 견딜 수가 없을 정도로 얼마나 창피한지 미갈이 얼굴이 너무 뜨뜻해져. 그래서 집에 들어왔을 때 바가지를 긁었잖아요. 당신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 왕이. 그때 다윗이 했던 이야기가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로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를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놓은 거라.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수준이 이렇게 막 발광을 한다고 말을 해도 뭐 조금이라도 뭐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그 정도로 그냥 하나님 앞에서 춤을 추고 난리였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이 정도 수준이어야 이걸 감사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오늘 하나님께 드리는 이 감사에 그런 마음이 있는지를 여러분이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 최용덕 전도사님, 찬양사역자 최용덕 전도사님이 영덕지방에 찬양집회를 인도할 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찬양하는데 앞에 앉은 청년 하나가 찬양을 하면서 이렇게 박수를 치는데 자꾸 자기 뺨을 이렇게 때리더래요. 엄청 신경 쓰이더래요. 계속 찬양이 약간 좀 빠른 템포면 자꾸 빨리 때리고. 네. 그래서 조금 제정신이 아닌 친구가 맞구나. 너무 영적으로 이렇게 막 의식이 되니까 너무 힘들었다는 거죠. 근데 나중에 그 찬양 우리 팀들 전부 다가 너무너무 창피했었다는. 한쪽 손이 없는 장애인이었어요. 오른쪽 손만 가지고 있는, 한쪽 손이 없어요. 나중에 찬양집회 끝나고 난 다음에 인사를 하는데 보니까, 그러니까 박수를 치는 거예요. 자기는 뺨으로. 그리고는 그렇게 찬양하면서 그것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이렇게 판단했던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끄럽게 고백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야, 이게 뭐지요? 달라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게 똑같지 않습니다. 이것은 뭘 말해주냐면 우리가 앞으로 받을 은혜의 세계가 엄청나게 깊다는 걸 말해줘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경험한 은혜가 이건 정말 하나님 은혜의 바다에 가장자리에 있는 것. 제대로 한번 은혜의 깊은 세계는 상상할 수도 없어요. 어느 정도 다윗은 난 미친 듯이 춤을 출 정도. 몇 년 전에 제가 안산에서 목회할 때 그때 이제 청년 교회가 새로 만들어졌어요. 우리 여기 젊은이 교회처럼. 그때 서울의 몇 교회와 이렇게 연합 집회를 한번 했었습니다. 근데 예배를 저녁에 집회 예배를 드리는데 뭐 너무너무 충만해지니까 또 청년들이 같이 연합하니까 분위기가 확 이렇게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일어나서 찬양하는 정도가 아니고 막 나와서 춤을 추기 시작한 거예요. 뭐 몇 명이 나오니까 처음에는 다들 좀 이상하게 보더니 또 몇 명이 더 나가니까 그다음부터는 확 대열이 무너져서 막 나와서 앞에 나와서 뛰면서 막 찬양을 하는데 한 교회 청년들이 뒤로 가는 거예요. 그 교회는 생전 처음 보는 겁니다. 그런. 일어나서 찬양하는 것도 부담스러운데 막 나와서 막 춤을 출 정도니까 예수전도단 화요집회 때 보면 이 앞에 나와서 막 뛰는 친구들이 있죠. 네.
그래서 나중에 끝나고 난 다음에 혹시 이게 이단 모임 아니냐고 해가지고 굉장히 어려웠던 때가 있었어요. 뭐 그래서 이게 요즘에 하나님의 은혜 역사다고. 요즘에는 그 교회 그 예배 때 가서 보니까 똑같이 하더라. 그 교회도. 그때만 해도 전혀 그런 경험이 없었던 청년들. 우리가 같은 때에 똑같이 하나님을 예배해도 말입니다. 이렇게 너무 마음에 뜨겁게 이렇게 예배가 되는 사람이 있고 그게 이상하게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내 마음의 터치가 다른 거죠. 주님을 향한 마음. 오늘 여러분들은 다윗 같습니까?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러.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은 내가 예수님은 믿었고라고 말을 하기에 아직도 부족함이 있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나는 예수님은 믿었고 그런데 뭐 그런 것까지는 그런 단계까지는 아니야. 춤을 추고 할 정도로. 저는 혼자 있을 때 춤을 춥니다. 잘 믿어지지 않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네. 근데 많은 사람들하고 있을 때 출 용기는 아직도 안 생겨요. 네. 그래서 내가 다윗과 같은 단계까지는 아니구나 하는 것이 좀 안타깝습니다. 물론 제가 막 춤을 추기 시작하면 또 좀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 소심이 있어요. 네. 그렇지 않아도 선한목재교회에 대해서 영적으로 뭐 이렇게 저렇게 판단하고 정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송기철 장로님 우리 교회에서 집회를 이렇게 한 것 때문에 이렇게 저렇게도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심지어는 저를 보고도 이단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어느 정도의 절제는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꼭 이렇게 몸으로 춤을 춰야만 춤을 추는 거라고 말을 할 수 있을 건가 하는 생각에는 저 나름대로 다른 의견도 있습니다. 사람에 따라서는 몸으로 춤을 추는 게 뭐 크게 어렵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춤을 안 추는 게 어렵지. 그죠? 여러분들 중에도 그것 때문에 절제를 엄청 하고 있는 분들, 찬양 시간에 춤을 추는 게 너무 자연스러운 사람, 이런 사람은 가만히 있으라는 게 어렵죠. 그죠? 이런 사람들이 춤을 추는 게 꼭 춤만 해서만 추는 걸까? 그럴 수도 있어요. 아마 저 같은 사람이 뭐 여러분들 다 보는 앞에서 이게 제대로 된 춤도 아니지만 정말 성령춤을 춘다면 무슨 역사가 일어나는 것 같겠죠. 그러나 우리의 영이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손양원 목사님이 두 아들이 순교했을 때 그네 장례식 때 그가 교인들 앞에 나와서 인사말을 하면서 하나님께 아홉 가지 감사의 고백을 드렸어요. 인사말. 이건 다윗이 춤을 춘 것과 같은 거예요. 이건 상상이 안 되는 감사입니다. 손양원 목사님이 어느 정도로 예수님의 사람이었냐 하는 걸 말해주는 거예요. 그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 감사드릴 것이 생각이 나요. 그것도 무려 아홉 가지나. 하나님을 진짜 감사해야 하고 찬양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알게 돼 있습니다. 그 점이에요. 춤을 추냐 안 추냐가 문제가 아니고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하는지를 알게 되어 있어요. 제가 어릴 때는 저희 부모님이나 교회 어른들이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거 보고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은 전혀 그 추수감사 주일이 아무 날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한테는. 그런데 교회 교인들만큼은 하여튼 추수감사절에 지금 여기도 흉내는 이렇게 냈어요. 우리도 흉내를. 이건 완전히 흉내입니다. 제가 어릴 때 본 거는요. 쌀가마니 올라오고 뭐 난리도 아니에요. 이렇게 세련된 건 없어요. 그냥 푸대로 갔다가 오는 거예요. 헌금을 해도 몇 개월치 월급을 그냥 헌금을 하는. 그러니까 무슨 감사절 헌금을 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은 사람처럼 그렇게들 추수감사절을 지켰어요. 그래서 다 알았어요. 저 사람들은 감사절을 지키는구나 라고. 이해는 안 됐어요 그때는. 왜냐하면 주님을 아는 것이 그만큼밖에 안 됐기 때문이죠.
근데 그래도 저는 어릴 때 그렇게 보았기 때문에 추수감사절이라고 하면은 벌써부터 제 마음에 추석보다도 더 마음에 이렇게 들떠요. 근데 여러분들은 아마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는 추수감사절은 그냥 일반적인 주일하고 크게 뭐 다를 바 없는 그냥 행사하는 주일처럼. 그러니까 여러분의 감사를 말씀 앞에 비추어 봐야 됩니다. 내 감사가 정말 온전한 감사인가? 하나님께 합당한 감사인가? 그것은 전적으로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는 만큼입니다. 여러분의 감사가 형식적인 것은 하나님을 형식적으로 아는 것. 여러분의 감사가 뜨거운 것은 하나님을 그만큼 더 많이 아는 것. 이번 추수감사를 지키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감사할 조건이 제목이 무엇입니까? 그때 나도 모르게 나 혼자 묻고 나 혼자 대답을 했어요. 모든 것이 감사하지. 모든 것이. 저는 제일 잘 이해가 안 되는 성경구절 중에 하나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17절, 18절이에요. 어떻게 항상 감사하고 어떻게 범사에 감사하나. 근데 내가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더라고. 모든 것이 감사하지. 주님을 바라보는 생활을 계속 해보니까, 그래서 저와 함께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눈을 계속 뜨고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제 속에 감사의 이유가 확 달라져 버렸어요. 뭐가 더 좋아서, 뭐가 이루어져서, 뭐가 해결되어서 이렇게 감사한 게 아니고 그냥 모든 게 감사한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 이것이라고 믿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을 능력 있게 만들어요. 감사는요, 삶의 가장 큰 에너지입니다. 이제 여러분 해보세요. 힘들고 어렵고 여러분을 낙심시키고 좌절케 하는 일이 있습니까?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직장, 학교 공부, 여러 가지로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게 있나요? 그 문제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기가 어려운 어떤 문제가 있나요? 거기에 감사의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이 뜨이면 그러면 그 제목 속에 감사가 나옵니다. 그리고 삶이 뒤집어져요. 하나님이 그래서 추수감사절을 주신 겁니다. 추수감사절은 좀 헌금 많이 해라. 헌금 이번 주일만이라 좀 헌금 많이 해라. 재정이 어렵다 지금. 이런 뜻으로 추수감사절 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려운 이웃을 돕는 일에 다 추수감사절 헌금을 보내긴 합니다만 어려운 사람 좀 많이 돕자 이런 뜻으로만 한 게 아닙니다. 추수감사절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뒤집으시려고 이 다윗처럼 정말 하나님께 춤을 출 정도로 하나님이 기쁘고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삶에 되어지는 일이 다 감사해요. 다 감사. 특히 여러분들이 힘들어하고 좌절감 느끼고 너무너무 고통스러워하는 그 문제도 감사합니다 라고 여러분이 고백하고 나가기 시작할 때 여러분의 삶의 5년, 10년, 20년 뒤에 여러분 그 일이 엄청난 간증이 됩니다. 그 필립 얀 씨가 그 책 속에서 그 미국에서 총기 난사 사고가 났던 특히 초등학교에 그 2012년 12월 14일 미국 코네티컷주의 샌디옥 초등학교에 총기 난사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범인은 그 초등학교에서 일하는 어떤 여자분의 아들이었어요. 근데 그가 자기 어머니를 죽이고 그리고 초등학교 아이들 20명, 교직원 6명을 총으로 난사하여 죽인 끔찍한 사건입니다. 그 어머니 죽이기 전에 그 전에 아버지와 동생과 여자친구를 죽였고 그리고 그날 어머니를 죽이고 학교 들어가서 애들에게 그냥 총을 난사해서 20명이 죽고 교직원 6명이 죽은 정말 끔찍한 사건. 이런 사건이 터졌을 때 필립 얀 씨가
그 학부모들 모임에서 말씀을 전해야 될 부탁을 받았다. 그래서 그곳을 갔습니다. 그러나 도대체 그들에게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되죠? 왜?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있어요.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긴 한 거냐? 매스컴의 그 지역신문에 그런 논조의 제목이 실리기도 했었어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냐? 자, 이런 상황에서 가서 그들에게 무슨 위로를 할 수 있겠냐면, 근데 필립이 한시가 가서 그 아들과 딸을 잃어버린 가족들과 대화를 하면서 깜짝 놀라는 일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이 그 끔찍한 고통을 당했으면서도 그들 마음속에 감사가 있더라는 거예요. 감사가. 어떤 감사죠? 이제 6살, 7살, 8살, 9살 그렇게 된 아이들입니다. 그 아이들이 그때 끔찍하게 죽었어요. 근데 그 한 6, 7년 동안 그 아이들을 이렇게 기르던 때 그 기억이, 그 아이가 끔찍하게 죽은 것으로 인한 끔찍한 일보다 더 마음에 감사를 하고 있더라. 그 아이들과 함께 내가 그렇게 살았던 일에 대해서 회상하는 그 기쁨, 그게 지금의 이 고통보다도 더 크다고 고백한, 그걸 보고 깜짝 놀랐다는 겁니다. 그 존 크레이플 신부, 성공의 사제인, 그 이야기를 필립 얀시가 해주었어요. 이 존 크레이플 신부도 8살 된 로라라고 하는 딸이 백혈병으로 죽습니다. 근데 이 딸을 고쳐보려고 18개월 동안 의사를 찾아가고 신유 사역자를 찾아가고 교인들하고 또 친구들에게 기도 부탁을 하고 그랬는데도 결국은 죽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원망도 생기고 삶 자체가 의미가 없다고 느껴질 정도로 완전히 무너졌어요. 존 크레이플 신부가 도무지 회복이 안 되는 겁니다. 이제는 이 아이가 자라나는 것도 못 보고 대학 들어가고 졸업하고 또 결혼식 때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입장하고 그 아이가 또 아이를 낳은 것을 내가 또 돌봐주고 만나고 이런 모든 기쁨이 이제는 다 없어졌어요. 이제는 다 사라져버렸어요. 너무 힘들었지만 결국은 그 마음에도 평안이 다시 찾아왔고 무엇보다도 감사가 온 거예요. 이 신부도 똑같은 이야기를 했어요. 딸과 함께한 시간이 너무나 짧았지만 이것은 내 인생 가운데 가장 큰 선물이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가 같은 아픔을 겪어본 사람들이 지나온 길이라는 책에서 그가 그때 이야기를 썼어요. 물론 내가 이렇게 깨달았다고 해서 모든 게 편해진다고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딸 로라가 내게 주어진 순수하고 티없는 선물이었음을 생각하면 견딜 수 있습니다. 그 선물은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도 아니고 내가 받을 자격이나 권리가 있어서 받은 것도 아닙니다. 선물을 받은 사람이 마땅히 취해야 할 태도는 감사가 아니겠습니까? 선물을 도로 가져가셨다 할지라도 말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딸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께 더욱 감사하게 됩니다. 아직 연단을 감당해 내는 게 정말 어렵지만 그래도 잘 해내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느 쪽으로 고개를 돌려도 딸 생각이 나는 것이 눈에 들어옵니다. 딸 아이와 우리가 함께 즐겼던 것, 우리 딸이 말한 것, 그리고 그 아이가 사랑했던 것이 보입니다. 이런 것들이 계속 보이는 상황에서 내게는 두 가지 선택이 있을 뿐입니다. 하나는 딸을 잃었다는 걸 자꾸 생각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애초에 그 아이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기적 같은 사실을 음미하는 것입니다. 전자는 딸과 함께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사라졌다는 슬픔에 계속 빠져들게 만들고 후자는 비록 짧은 10년이었지만 아이와 함께 했음에 대해 감사하도록 가르쳐줍니다. 내가 인생의 지극히 작은 것들까지도 모두 선물이라는 것을 기억하도록, 그리고 그 선물을 제대로 사용하는 방법이 감사라는 것을 잊지 않도록 나를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에 부딪히는 어떤 일도 두 가지 선택이에요. 하나는 그것으로 인해서 슬퍼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두려워하는, 또 하나는
그 일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축복을 발견하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인하여 감사하는 것. 저는 여러분들에게 정말 마지막으로 도전하고 싶어요. 모든 것을 감사하세요. 그 말은 지금 감사가 안 되는 것에 대해서 말하는, 감사가 저절로 되는 것에 대해서요 뭐 따로 노력할 것도 없지요. 감사가 도무지 안 되는 것, 여러분에게서 정말 슬픈 것, 너무 고통스러운 것, 거기에 감사가 되도록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여기에 나는 뭘 감사해야 됩니까? 여러분의 인생은 너무나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끊임없이 원망과 불평의 병에 사로잡혀서 결국은 하나님의 축복에 가나안 땅 들어가 보지 못하고 다 끝내버리는 대다수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감사함으로 또 감사함으로 감사함 나가보면 이 감사가 기적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너무나 놀랍게 열려집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은 완전히 뒤집어져 버립니다. 이번 추수감사절에 여러분의 삶 전체가 완전히 하나님 앞에 새로워지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그동안 내가 하나님을 나름대로는 알았다고 생각하고 나도 기도는 했다고 생각하고 나도 감사는 한다고 생각할, 이거 전체가 완전히 여러분 온전히 새로워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진짜 아는 눈이 열리고 야곱처럼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내 존재가 바뀌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주님께 매달리고, 그리고 춤을 추는 다윗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감사하고 찬양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시기를 기도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에 충만하신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랑하는 청년들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해 주시고 주 예수님 저들의 심령 속에 임하여 주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놀라우신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을 인해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신 것이 하나님 저들 청년들 안에 놀라우게 임하여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눈을 뜨게 해주셔서 아버지, 오늘 감사 주일에 저들이 하나님을 정말 알며 또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하며 또 하나님 주님을 온전히 찬양하며 하나님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청년들 되어지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소서. 주의 거룩한 손을 주님 얹어주시고 하나님 주님 만나주시고 눈을 열어주시고 주를 더욱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역사와 영광을 위하여 저들을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여, 역사해 주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온 사랑하는 청년들을 주 예수님 역사해 주소서. 마음이 깊은 곳까지 주님 임하여 주소서. 저들의 생각을 완전히 바꾸시고 보는 것을 바꿔주시고 마음이 느껴지는 것을 바꿔주시고 오직 주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 춤을 추며 주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저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갈 수 있게 주옵소서. 주님 주옵소서.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세상 속에 있습니다. 죄가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고 구원이 뭔지도 모르고 십자가의 복음 자체를 들으려고 하지 않는 때에 우리가 있습니다. 주님, 저희 눈을 더욱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보는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소서. 저희들에게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으로 사는 하나, 우리의 존재 자체가 완전히 변화된 하나님, 그 완전한 하나님 신뢰, 전적으로 주님을 의뢰하는 믿음을 주소서. 우리 인생을 주님 앞에 완전히 맡기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 오늘 정말 주님께 구하옵는 것은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서 춤을 추며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감사하는 그 믿음 주소서. 우리 평생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춤을 추며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서부터 일어나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 완전한 신뢰,
주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리면서 모든 것에 대한 감사로 하나님 저희의 삶 전체를 주님께 의탁하고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지금도 눌려있고 무너지고 하나님 정말 짜증으로만 가득하고 불평과 불만으로 실망과 좌절로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있는 청년들에게 주여 말씀과 성령으로 임하여 주소서. 저들이 주를 바라보는 눈을 분명히 열게 해 주소서. 저들의 마음속에서부터 찬양의 열이 일어나게 해 주소서. 감사가 뜨거운 마음에 감사가 일어나게 해 주소서. 얼굴의 표정이 완전히 환하게 밝아지고 말이 달라지고 하나님을 완전히 신뢰하고 십자가의 복음을 정말 믿고 오직 감사만 하며 살고 오직 찬송만 하며 사는 결단이 있게 해 주옵소서. 주님 그리고 그들을 쓰소서. 저들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소서. 저들의 인생도 바꿔지고 저들을 통해 가정과 일터와 학교가 완전히 뒤집어지고 이 나라의 정치와 경제가 바꿔지고 민족이 새로워지고 세계 열방이 변화되는 놀라운 증거를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드리는 이 추수감사절 헌금을 주님께 봉헌해 드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담았습니다. 주님 돈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겠다고 하는 청년들을 축복하셔서 이 한국교회를 새롭게 하시고 이 민족을 새롭게 해 주옵소서. 주님의 손에 부탁합니다. 일일이 머리머리에 안수해 주시고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